뽀뽀. 우리 엄마는 밖에 나갈 때마다 똑같은 말을 해. 아가, 얌전히 있어야 돼. 이빨 닦는 거 잊지 말고 너무 늦게 자지 마. 밥 꼭 챙겨 먹고. 모두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. 하지만 엄마, 나 뽀뽀해주고 가야지. 하지만 엄마는 벌써 멀리 멀리 날아가 버렸어. 이제 엄마한테는 내 소리가 들리지 않을 거야. 엄마는 나한테 할 말이 너무 많았나 봐. 아니면 몹시 급한 일이 있었거나. 그래, 그럴 거야. 하지만 이제 누가 나한테 뽀뽀해 주지? 나 뽀뽀해 줄 친구를 찾아볼래. 아, 싫어. 코뿔소하고는 뽀뽀하기 싫어. 코뿔소는 입이 너무 큰걸? 코뿔소가 뽀뽀하면 내 뺨에 입술이 아주 조금만 닿을 거야. 코뿔소가 뽀뽀하기엔 내 뺨이 너무 작으니까 나 다른 친구를 찾아봐야겠어. 안녕 타조야? 나 부탁할 게 있어. 하지만 타조는 친구들이랑 재잘거리느라 아른채도 않는걸?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거들떠 보지도 않아. 아이 참, 타조랑 뽀뽀할 수가 없네. 아, 저 기린 좀 봐. 지저분해. 저런 뽀뽀는 싫어. 난 상쾌한 뽀뽀가 좋단 말이야. 기린의 뽀뽀는 상쾌하지 않아. 뭐 기린의 뽀뽀도 상쾌할지 모르지. 하지만 그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고. 야, 드디어 뽀뽀하고 싶은 친구를 찾았어. 이 친구는 별로 바쁜 것 같지도 않아. 틀림없이 나한테 뽀뽀해 줄 거야. 힘도 무지무지 세서 나를 꼭 안아줄 것 같아. 그럼 용기를 내서 뽀뽀해 달랠까? 아니야, 그만두는 게 좋겠어. 아무래도 저 동물하고는 별로 친하지 않으니까. 지금쯤 엄마가 오지 않았을까? 그래, 우리 엄마 뽀뽀가 최고야. 아, 엄마가 아직 오지 않았네. 코뿔소도 자고 있고. 나 이제는 코뿔소한테 뽀뽀해 달릴 수도 없어. 아무리 뽀뽀 받고 싶어도 소용없어. 하지만 내가 코뿔소한테 뽀뽀해 줄 수 있잖아. 아이, 좋아. 끝.